자, 이번 시간에는 건드렁 타령, 건드렁 세마치 장단이에요. 이것도 건드렁 타령은 요거는 이제 처녀들이 돈 벌러 나가는 것을 이렇게 풍자해서 풍자적으로 만드는 그런 노래예요. 이거는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고 건드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딱딱하게 하면은 노래가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건드렁 이 말처럼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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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놀아보자 요렇게 건드렁 건드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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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놀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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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놀아보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놀아보자에서 조금만 놀아보자 이러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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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놀아보자. 시작. 놀아보자. 보에서 보자.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놀아보고 이렇게 보자. 이름 보자. 이거보다 그게 훨씬 더 맛깔스럽게 들리겠죠, 그죠? 자, 들어보세요. 놀아보고 보자.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놀아보자. 한 번만 더. 시작. 놀아보자. 그렇죠. 왕십리 처녀는 꿈나물 장사로 나간다. 시작. 왕십리 처녀는 꿈나물 장사로 나간다. 그렇죠. 왕십리 처녀는 꿈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왕십리 처녀는 꿈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고비고사리 두릅나물 농문산채를 사시래요. 시작. 고비고사리 두릅나물 농문산채를 사시래요. 그렇죠. 왕십리 처녀는 꿈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고비고사리 두릅나물 농문산채를 사시래요. 시작. 왕십리 처녀는 꿈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고비고사리 두릅나물 농문산채를 사시래요. 네, 왕십리가 거기가 뭐 꿈나물이 옛날에 많았었나? 왕십리는 호박. 호박이요?
그러니까 왕십리 처녀는 풍남을 장사로 나간다는 거니까 그쪽에가 옛날에는 나물이 좀 많이 뭐 그런 거 많이 했나 봐요. 미나리 뭐 이런 거 했나? 그 다음에 누가 꼴 처녀는 쌈지 장사로 나간다 시작. 누가 꼴 처녀는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그렇죠. 누가 꼴은 광해군 때 종로구 그 누상동에 인경궁에 이제 그 누각이 있었다고 이제 전해져 오는데요. 거기 이제 누가 꼴이라는 마을 이름이 이제 그렇게 누가 꼴이라고 붙여졌대요. 누가 꼴은. 누가 꼴 처녀는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누가 꼴 처녀는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길쌈지 잘쌈지 유자 비빔을 사시래요 시작. 길쌈지 잘쌈지 유자 비빔을 사시래요. 그렇죠. 질쌈지 잘쌈지 유자 비빔을 사시래요 시작. 질쌈지 잘쌈지 유자 비빔을 사시래요. 네. 누가 꼴 처녀는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질쌈지 잘쌈지 유자 비빔을 사시래요 시작. 누가 꼴 처녀는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질쌈지 잘쌈지 유자 비빔을 사시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질쌈지는 이제 옷소매나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쌈지를 질쌈지라는데요. 찰쌈지는 허리에다가 이렇게 차는 쌈지를 찰쌈지라는데요. 자, 그 다음에 모화관 처녀는 갈매 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남전매띠에 순방사령이 제격이래요 시작. 갈매전이 남전매띠에 순방사령이 제격이래요. 그렇죠. 모화관 처녀는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갈매전이 남전대기에 준방사령이 제격이래요 시작. 모화관 처녀는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갈매전이 남전대기에 준방사령이 제격이래요. 그렇죠. 애옥의 처녀는 남건장사로 나간다지. 그렇죠. 애옥의 처녀는 남건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애옥의 망건 경조망건 곱살망건을 사시래요 시작. 임모망건 경조망건 곱살망건을 사시래요.
그렇죠. 애옥의 처녀는 망건장사로 나간다지. 임모 망건, 경조 망건, 곱살 망건을 사시래요. 시작. 애옥의 처녀는 망건장사로 나간다지. 임모 망건, 경조 망건, 곱살 망건을 사시래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